내가 대통령 되기 대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내가 되는 게 좋죠. 네.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You wanted me. Here I am. I wanted to see what you do. And you didn't disappoint. 네. 윤석열 후보를 배트맨으로,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고담시 경찰국장이라서 조커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갈등 끝에 선대위원장을 내려놨지만 당대표인데 꽤 수위가 셉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슬로건은 좋은 슬로건이지만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 30대 장관을 많이 만든다는 분이 30대 당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대위원장 내려놓기 전에 촬영했던 예능 프로그램도 공개됐는데 역시 MZ세대답게 참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통했습니다. 후보 입장도 잘 알고 있고요. 예. 후보 입장을 아는 것과 별개로 선대위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대위가 알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후보자는 이미 사과를 했고, 근데 더 이상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후보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선대위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불쑥 조수진 최고위원이 등장해가지고 8명의 교수 출신 의원들한테 후보자의 그 배우자의 경력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시간 강사는 그렇게 늘 채용하니 별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사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저에게 그런 지휘 권한 및 기획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중지시킨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잠시만요.